자, 이번에는 멀티미터 사용 중에 저번 영상에서 저항 보셨죠? 이번엔 전압인데 이 전압 중에 교류 전압을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교류 전압을 이제 읽기가 위험할 수도 있고 교류 전압 수업을 하면 이상하게 이 프로브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압은 따로 영점 조절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영점이 맞으면 바로 작업하시면 되고, 역시 저항과 같이 큰 값부터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는 부분이 어딘가라고 볼수 있잖아요. 250, 50, 10, 요 라인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DC든 AC든 똑같이 요 라인을 읽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자, 250은 최댓값이 250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250을 레인지에 놓고 읽을 때는 이250 라인을 읽으시면 되고요. 50에 놓고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실 때는 50 라인에 나온 값을 읽으시면 되고 10 그러면 10 라인에 읽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1000이 있단 말이에요. 이 1000은 어떻게 읽냐면 결과값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 바늘이 4, 20, 100에다가 바늘이 이렇게 왔다면, 여러분들 측정을 했는데, 왔다면, 이 10이 1000이 되려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온 값에, 그러니까 10라인을 읽고 이 나온 값에 곱하기 100을 하면 몇이에요? 그렇습니다. 400이 됩니다. 그래서 400볼트가 되는 거고,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50이 1000이 되려면 곱하기 얼마 해야 되나요? 20 해야 되나요? 맞죠? 20 하면 되죠? 그럼 20 곱하기 20은 4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볼트. 250이 1000이 되려면 곱하기 4. 100 곱하기 4는 400볼트.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이 콘센트는 몇 볼트가 나오는지 아시죠? 220볼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1000에 놓고 찍어 보면 곱하기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요 10라인을 읽었을 때 곱하기 100이라고 했으니까 2.2? 오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죠? 2.2 곱하기 몇이에요? 100. 그러니까 220볼트. 됐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레인지를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해요. 자, 220, 오, 왜 또안 나와? 네. 1000에다 놓고, 이렇게 꽂아볼게요. 그러면 220볼트가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지금 나온 값이 220볼트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아래 레인지를 보니까 250볼트래요. 그러면 250까지 내려도 돼요. 220볼트가 나왔으니까. 250에다 내리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250라인을 읽게 되고, 200을 넘어서 200과 250 사이에 들어오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나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지금 220딱 나오거든요. 220 정확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자, 220이란 걸 분명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희 학생들은 또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에이, 설마 하고 50으로 내린다면 떠요. 그럼 이게 사라집니다. 이두 개의 끝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 다 고장나요. 내부가, 원래 들어오는 맥시멈 전압보다 낮은 것을 선택하고 넣었기 때문에, 뭐, 안에서 퓨즈가 터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 프로브가 뭐 사라지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20볼트가 나왔다. 그러면 그 이하로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시 교류 전압을 측정할 때는 큰 값부터 측정하고 이 단위는 전부 다 최댓값이다. 이 값은 최댓값이고 그래서 큰 값부터 측정을 하되 이 값이 나왔을 때 값보다 낮은 레인지를 선택하면, 낮은 곳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 되셨죠?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1000에 넣고. 네. 자, 교류는 뭐가 없죠? 네, 그쵸. 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이 꽂으시면 돼요. 2.2 곱하기 100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20볼트. 250에 넣고 그냥 250 라인 읽으면 220볼트가 눈에 보입니다. 됐죠?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물론 DC도 읽는 방법은 같습니다.
대신에 직류, 그러니까 DC 직류는 뭐예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